안녕하세요. 배은이의 시브리쇼의 배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자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 아는 선배님께 찾아가서 그걸 하소연을 했어요. 와 진짜 얘는 너무너무 가르치기가 힘들다. 얘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그랬더니 선배님께서 내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하나 알려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호두를 사가지고 그 호두를 진짜 박살이 나도록 한번 깨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가 깰 수 있는 거 다 들고 와서 한번 깨봐라 이렇게 하면 그러고 나면 확 풀릴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깨기보다 여러분 앞에서 한번 제가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그리고 풀린다면 여러분들도 이 방법 정말 한번 써보세요. 제가 오늘 호두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진짜 그 제 속썩였던 그 녀석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준비물을 망치 그죠? 어느 게 제일 잘 깨질 것 같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랑 얘랑은 이름이 같은 건데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얘는 메이드 인 재팬 가위 콩조림 따는 애 병뚜껑 따는 애인데 일단 병뚜껑은 뭐 반응이 없네요. 아, 요놈 그죠? 중국산 오! 깨지는 소리! 아! 딱! 깨졌어요 여러분! 오! 이씨 괜찮네 이거. 요거를 일제로 한번 깨보겠습니다. 뒤통수를 또 이 녀석 말 안 듣고 오! 멀리 날아갔어요. 이제 똑바로 하라고! 어? 아주 통쾌하게 깨지는데요? 오! 통조림 따는 걸로 한번 옆에 부분을 깰 수 있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하하! 뒤에도 깨볼게요. 오 이거 잘 깨지네 이거. 우와 이거 은근히 잘 깨지네. 괜찮네. 오 이 남은 걸 아주 그냥 까놀리 맛있는데요. 자 너희들은 이렇게 옆으로 가고 그러면 두 번째 우드는 일단 아까 얘가 뭔가 반응이 있었을게 야로 역시 첫 판을 깨긴 좀 그런데 그러면 가위로 여잉 여잉 가위는 좀 이따 깨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망치 등장했습니다. 망치 자 열받는 마음으로 망치를 박살을 아! 오 역시 망치 말한 게 없군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온 것도 열받는 마음을 깨부수고 나니 아주 맛있는 호두가 나오네요. 병뚜껑으로 이 뒷판 남은 걸 깨보겠습니다. 야! 큰 걸 깨는 데는 물론 이런 대빵만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짠짠한 걸 깰 때는 병뚜껑도 괜찮고 이 아이도 괜찮아 이 아이도 여기 붙어있는 거 떼고 이럴 때는 자 너도 뒤집어져 봐라 스스로 나오는군 정신이 들었니? 얘야 호두와 대화 중입니다 깨집니다 이 딱딱한 게 역시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 아이고 오늘 특별 출연했더니 돌이 안 출연 돌이 역시 도레임은 막강합니다. 남은 부분을 돌로 깨보겠습니다. 역시 아! 여기저기 튀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청소할 게 각입니다. 오! 정말 그 학생이 믿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하! 정말 효과 있네요. 선배님 감사해요. 제가 정말 이제 그 학생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빡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보도 하나 사서 이렇게 이렇게 깨보시면 아주 스트레스 만땅으로 날아갑니다. 오 속 시원 속도 시원하고 이 영양가 만점인 호두도 먹고 아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제가 호두까기 인형이 된 것 같네요. 호두까기 인형의 명극 끝을 외치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바바밤 빰 다라라라라라라라란 다라라라라라라라란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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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드리며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정말로 특효예요, 특효. 오, 진짜 이 딱딱하던 호두가 깨질란가 이제 완벽하게 깨지네요. 자, 열받으신 분 집에 가실 때 호두 몇 개 사가지고 집에 있는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저보다 더 깨기 좋은 특별한 공구를 발견하신 분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스트레스 팡팡 날리시고 사뿐한 마음으로 내일 하루도 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좋은 영상과 좋은 컨텐츠 가득한 베스트 미처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